저희들은 수수비 모험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보우마 참모 서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네. 어린이 보험, 뭐 건강 보험 정말 많은 문의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네. 또 핫키워드가 네.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 네. 그렇죠. 네. 수술비 보험 영상에 올리면 저희 보험왕 팀 정말 많이 검색이 될 것 같은데요. 수술비 보험 어떤 유튜버나 카페 블로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실손 보험에서 보장이 되니까 굳이 가입할 필요 있겠냐? 차라리 진단비 쪽으로 더 많이 가입하셔라.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면 저희라고 네. 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수술비 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수술비 보험을 네네. 보험을 정말 잘 모르거나 네네. 귀찮으신 분들, 아예 모른다, 무지하다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해도 조금 받아먹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맞아요. 네네. 보험을 조금만 잘 이용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네네. 수술비는 정말 받아먹기가 쉽고요. 맞아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진단비보다 훨씬 더 나중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수술비 보험을 좀 강조하고 그렇죠. 있죠. 자, 보험이라고 좋은 건 뭐냐면 많이 타먹는 거예요. 근데 3대 진단금 한 번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수술비 보험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수술비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뭐 종수술비, 엔드 수술비, 뭐 질병 수술비 솔직히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은 솔직히 보험 청구할 때도 잘 모르고 솔직히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도 솔직히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보호망팀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참모님 네. 저희가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본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질병 수술비가 보장범위가 제일 넓고요. 네. 네네. 대신 금액이 적어요. 네네. 그다음 이제 1,5종 수술비 네네. 보장 이제 범위가 제일 넓고 네. 뭐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엔드 수술비까지 이제 같이 네. 네네. 순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이제 좋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 소진님도 네. 어떤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가입할 때 수술비 보험 가입하실 때 네.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맞아요. 그렇죠. 중복으로 보상이 네. 가능한데 너무 큰 수술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정말 좀 자잘한 수술들. 그렇죠. 자잘한 수술도 네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질병 수술비랑 네네. 이제 질병 종수술비. 네네. 1종에서 3종까지가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죠. 그렇죠. 4, 5종 그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4, 5종을 좀 금액대를 낮추시더라도 네네. 1, 3종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네네. 뭐 여유가 되신다면 다빈도 뭐 몇 대 수술도 가입을 하시면 물론 그렇죠. 좋지만 뭐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 종수술까지는 꼭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네네. 드립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숙하게 좀 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입할 때는 질병 수술비예요. 네. 질병 수술비는 어디 보험사가 좋죠? 우리 참보험님 아무래도 묻지도 따지도 않는 DB가 좋습니다. 네. DB가 좋은 이유가 네. 네. 왜? 쉽게 말하면 회당 이제 지급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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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질병 수술비 자체가 이제 보장 범위가 네. 넓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질병 수술비가 제일 좋은데 DB 경우에는 네. 이제 제왕절개, 뭐 치해, 요실드 네. 네. 생명보험 약간 수 있죠. 질병 수술비가. 네. 네. 그분이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장점이 있으니까 질병 수술비는 DB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요. 네. 하지만 그만큼 특히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질병 수술비 가입했어요. 그러면 종수술비인데 네. 종수술비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세트로 들어가게 돼요. 뭐 네네, 나는 그렇죠. 1에서 3종만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1에서 네네. 3종만 가입을 하실 수가 없기 네네. 때문에 이제 1종에서 5종까지 세트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4, 5종을 네. 금액을 줄이시면 보험료를 확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 나는 1, 3종만 좀 높게 구성을 하고 싶다고 해도 네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4, 5종은 줄이시고 네. 1, 3종을 높이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종수술비도 생부 약관을 쓰는 데가 있는데 몇 군데 회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 네. 뭐 DB, 네. 뭐 하마, 네. NG까지 이 네 군데가 좀 대표적으로 네네. 생부 약관을 쓰고 있어서 네네. 여성분이라면 좋죠. 네, 그렇죠. 그렇죠. 생부 약관을 네. 쓰고 있는 이 회사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같이 중복해서 보장이 그렇죠. 되니까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주의 있게 맞아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질병 수술비가 이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최대 이제 보험사 맞아. 여러 개라도 중복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100만 원까지거든요. 네, 100만 원. 근데 종수술비는 그걸 안 봐요. 안 보죠. 아, 누적해도 안 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가입했으면 그다음에는 엔드 수술비 뭐 특정 질병 수술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요즘에 보험사가 좀 미쳤나 봐요. 왜냐면은 어디는 88대, 어디는 120대, 어디는 요즘에 140몇 대도 나왔어요.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험사에서
계속 이제 그 약 코드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공보성으로. 네, 공보성으로. 네. 많아 보면 좋아 보이죠. 그렇죠. 더 넓게 무장이 되어 보이잖아요. 네.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족력이 좀 있거나. 네네. 네. 원체 조금 수술을 많이 했던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네네.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예, 예. 가족력이 거의 없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늘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보장을 좀 더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2만 원과 어린이 보험인데 불구하고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장하는 편입니다. 상황에 맞게. 그렇죠. 네. 자, 여력이 되시면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종 수술비, 그다음에 특정 엔젤 수술비 같이 가입하면 좋지만 부담이 되면은 그렇죠. 뭐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 아니면 질병 수술비와 뭐 특정 질병 수술비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 상담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팀장님 요즘에 또 키워드가 네. 또 1인 질병 수술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아무래도 타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장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맞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심부전이랑 부정맥이라고 하죠. 보통 허혈성 이 심장 수술에서는 그렇죠. 이제 심부전이랑 부정맥이라는 두 가지가 사실은 발병률이 좀 높은데 네네. 보장을 안 해주는 회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심부전이랑 부정맥까지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H해상이나 네. 뭐 H해상은 다 알겠네요. 네, H해상이나 또 뭐 6월달에 S생명 S화제죠. 자, 6월달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또 어느 회사가 탑재가 됐나요? 6월달에는 KB요? K사 K사가 이제 탑재가 됐죠. 그렇죠. 네. 예. K사 그러면 타회사보다 몇 개가 더 보장이 되나요? K사 나오기 전까지는 네. 11개 있는 회사가 제일 컸는데 H회사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17개, 6개가 더 늘었어요. 정말 많이 되네요. 네. 탑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일단은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뭐 스탠드 삽입술도 그렇지만 그쵸. 예전에는 무식하게 칼로만 째야 되는 관열 쪽만 네. 보장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카테터나 내시경이나 비관열, 신의료기술 이런 분들이 비관열도 많이 보장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얘기한 대로 비관열 쪽, 특히 부정맥 심부전증이 K사가 일단 그쵸. 보장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유병자 보험도 K사에서 그쵸. 보장이 된다면서요? 그게 이거, 진짜 엄청나죠. 예, 이거 정말. 예. 아, 그리고 맞아요. K사 좋은 게 네네. 연계비가 거의 없어요. 아, 연계비가요? 네, 연계가. 연계가 거의 없고. 네. 있기 때문에 꼭 어디는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올려야 한다 뭐 그런 게 없이 이제 오롯이 네. 이제 수술비 플랜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해. 그럼 제가 고객이라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좀 전에는 D사가 뭐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생보 약관을 쓰고 있어. 좋아. 그래서 D사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D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대 질환 수술비가 탑재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물론 완벽한 회사는 없겠죠. 그럼 D사로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생보 약관을 쓰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됐지. 아니면은 K사로 2대 질병 아무래도 부정맥 심부전 그리고 17개 네. 수술비가 되는 K사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예. 쉬워요. 어떻게 쉬워요? 네. 네. 그것도 혼합살기 해야 되는데 혼합살기가 미치겠네. 어떻게 되죠? 네. 여성분은 그냥 DB 하시고 네. 추가로 이제 가죽 중에 심장 쪽에 좀 더 문제 있으면 그 부분만 이제 좀 채소를 해가지고 채소를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그냥 KB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시는 게 그쵸. 좋습니다. 일단은 K사로 가입하는 게 뭐 물론 그 임신출산 요식음 치해 생보 약관은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가 안 되지만 매우 반복적으로 그쵸. 보장이 돼요. 네. 그리고 솔직히 생보 약관을 쓰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해봤자 고작 1-20만 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쵸. 그것보다는 또 통 크게 그쵸. 보장이 되는 게 또 K사가 보험료가 더 저렴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에서 선택을 한다면 K사 맞아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여성분인데 뭐 생보 약관을 쓰는 임시주사 요식음 제한절개 치해 보장이 되는 데가 좋아 그러면 D사로 선택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맞아요. 것 같아요. 좀 무난하게 원하신다면 중간에 H해상도 있으니까 그쵸, 네. H해상은 둘 다 보장이 되잖아요. 네. 둘 다 보장이 되는데 좀 이렇게 보험료 뭐랄까 보험료 면에서 좀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서팀장님 먼저 한 말씀을 하시죠. 진단비는 사실은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회사로 가입을 하셔도 사실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 받을 수 있는데 수술비는 이게 청구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줄 것도 안 주고 어떻게 따지면 안 줄 것도 좀 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제가 티눈 처음에 안 받는다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청구를 해보는데
안 준대요. 그래서 네. 왜 안 주는지 네. 약간의 근거에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네. 다음날에 바로 준다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죠. 맞아요. 이게 수술비예요. 네, 맞아요. 수술비여서 수술비를 가입을 하실 때는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옷 살 때도 뭐 최저가 검색하면 뭐 쿠땡, 11땡, 뭐 G땡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너무 막 이렇게 최저가 후기 없는 걸로 가입하신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네, 맞아요. 비싸더라도 좀 더 큰 회사, 그렇죠. 네, 예. 대형사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솔직히 진단비나 이런 부분들은 싼 데가 좋긴 하지만 예. 수술비는 예. 싼 거 가성비보다는 예. 보장 내용, 그렇죠. 약관을 근거로 내 약관을 한번 붙여 본 다음에. 예. 좀 더 비싸게 가입이 됐다 할지라도 맞아요. 좀 보장력이 폭넓은 맞아요. 쪽으로 네.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참범님도 마지막으로 네. 일단 유병자 형도 수술비 플랜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네. 표준체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네. 유병자 유병력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리스크가 네. 더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술비 플랜을 좀 더 이제 보완하는 게 네. 이제 유병자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맞아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비 뭐 네. 6월 달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